3년 한 것 같습니다. 태권도는 5단이고요. 유도 1단, 합기도 1단입니다. 요즘은 여자 수영자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별로 위험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. 지난 4년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가 30% 늘었다고 합니다. 치료를 중단한 경우 범죄로 나타난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 여러 사람 살다 보니까 싸움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빨리 제압을 해야 피해자도 안 생기고요. 그렇게 해서. 인생의 좌표입니다. 제 인생 뭐 거의 다 전부입니다. 도전이다. 원동력이죠.